그냥 여기서 AI로 바로 저장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AI 파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내가 명함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작업들을 인쇄업체에 인쇄를 맡기려고 할 때, 인쇄업체에서는 AI 파일 혹은 PDF 파일을 저희에게 요청하죠. 그런데 이때 AI 파일이 뭔지 모른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AI 파일이 뭔지 알아보고 AI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I 파일은 어도비에서 만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장한 작업물의 확장자가 AI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파일을 AI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AI 파일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JPG, 이미지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만든 작업물인데요. JPG로 되어 있어요. 자, JPG를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해보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픽셀이라고 하고요. 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게 되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할 때 JPG 파일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JPG로도 인쇄 많이 잘 했는데요. 네, 인쇄를 할 수는 있으나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을 하나 그린 상태에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작업물은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작업한 작업물을 AI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무언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로 가서 Save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뒤에 .ai라고 붙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AI 파일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포맷, 파일 형식이 AI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한번더 OK 눌러주도록 할게요.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steady.ai라고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AI 파일로 저장하기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미 JPG나 PNG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AI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일러스트레이터 새 파일을 하나 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새 파일을 열 때는 파일에서 New를 눌러주시고요. 프린트에서 용지를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인쇄용이라는 뜻이고요. A4를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제가 임의로 선택을 했는데 적절한 사이즈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오픈으로 여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새 파일을 만든 후에 Place란 메뉴로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Place 눌러주시고요. 제가 작업했던 작업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자, 지금은 이미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면서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미지인 것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서 AI로 바로 저장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눌러줄게요.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상단에 프리셋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몇 가지 색깔로 이 이미지를 변경을 할 건지, 혹은 낮은 퀄리티, 좋은 퀄리티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Low Fidelity 포토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려요. 지금 약간 부족하게 변경이 돼서 이번에는 High Fidelity 포토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낫네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프리셋에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Expand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마치 내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작업을 한것 같은 상태로 변경이 됐는데요.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까와 다르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픽셀이 전혀 보이지 않고 깨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파일로 달라는 것은 이미지를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에 붙여넣기만 해서 AI 파일로 저장을 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작업을 한 상태처럼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달라,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사용했던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기능이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상태, 즉 벡터 상태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저장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파일에서 Save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PDF로 저장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쇄 업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AI 그리고 PDF 파일이죠. 지금 여기 오프린트미라는 사이트에도 PDF 파일로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쇄를 할 때 PDF라는 파일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작업이 다 됐다고 치고 PDF 파일로 저장을 해볼 텐데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포맷이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포맷을 눌러서 여기 PDF라는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df 이렇게 확장자가 변경이 되었죠. 파일 이름 뒤에 점 뒤에 붙는 것을 확장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Save PDF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PDF 파일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AI 파일 혹은 PDF 파일로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해서 인쇄 업체에 인쇄를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AI 파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는 인쇄업체에서 AI 파일을 요구했을 때 당당하게 파일을 제출할 수 있겠죠? 혹시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